때부터 당신을 지켜봐왔어요. 저랑 사귀어주세요. 예?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... 그렇구나. 그럼 어쩔 수 없지. 가질 수 없다면 널 죽이고 나도 빡 죽어버릴 거야! 아... 죄송해요. 제가 이미 죽어있어서. 죽어! 아니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요. 사귀어주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!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야! 뭐지? 미친년인가? 두고 봐. 다음엔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. 너무해. 어? 나는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렸으면서 어째서 다른 여자한테는 그렇게 상냥한 거야? 예? 뭔 소리예요? 내가 언제... 거기 지금 꾸남술한테 상냥하게 물 주고 있었잖아! 아니 뭔 씨...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는 것도 용서 못해. 그럴 바엔 차라리 누나를 파버리겠어! 씨발년... 날 사랑해줘. 아님 콱 죽여버릴 거야. 아... 저거 또 왔네. 저기요,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. 뭐야 그 복장은? 물리적인 공격이 안 통하길래 교회에 가서 수녀로 전직해왔지. 그렇다는 건 설마... 그래, 신성 마법을 배워왔지. 언데드나 악마같이 불순한 것들을 벌하는 마법을 말이야. 자, 마지막 기회야. 이래도 나랑 안 사귈 거야?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... 그럼 죽어! 신이시여, 당신의 어린 양이 간절히 바랍니다. 저 불순한 것에 벌을 내려주소서! 잠깐, 우리 대화로... 받아라! 신의 심부! 어째서... 아마 나보다 네가 더 불순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젠장, 또 실패했어! 저기, 전부터 궁금했는데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? 그쪽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고 나는 이미 죽은 언데드인데... 정말 전부 잊어버린 거야? 예? 나 미사야 제임스! 기억 안 나? 제임스? 사령 술사놈들 치사하게 저주 화살을. 제임스! 어째서 나 같은 거 대신! 미사, 실은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너에게 청혼하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둘 걸 그랬어.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? 살아 돌아가서 하면 되잖아! 만약 내가 언데드로 되살아나서 기억을 잊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그땐 날 네 손으로... 안나? 전 제임스가 아니라 마이클인데요? 제임스는 옆방... 자기야! 언제 왔어? 제임스! 기억을 잃지 않았구나! 역시 그럴 줄 알았어! 미사! 비록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? 어떤 모습이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걸! 아이 참, 못 말린다니까! 새끼들!